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왼쪽 코너 석점 깨끗합니다. 자 지금 뭐 정영 코너로 내주는 과정에서 자 빠르게 아웃넘버 볼밑 성공합니다. 네. 자 1쿼터에는 지금 정창용 선수가 공수에서 스피디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양팀의 2쿼터가 출발했습니다. 김지원 네. 왼쪽 김낙현 아 지금도 1쿼터에 네. 이제 김일태 해설위원이 말씀해 네. 주셨던 김낙 보여줄 것 같은데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네. 헨리 심스가 얹어놓습니다. 자 저거 보세요.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는 선수고요. 아 이정현 들어가면서 네. 이정현 헨리 심스의 블락슛 아진 않지만 네. 굉장히 타이밍이 탁월해요. 자 이 장면에서 네. 이정현 선수를 상대로 블락슛을 하는 장면 네. 지금도 보시면 라거나 선수를 돌아가면서 네. 블락스텝을 자 다시 가져왔고요. 네. 올라가면서 공정을 더합니다. 슛도 실패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죠. 네. 자 이정현 코스오버 시도 이후에 볼밑 네. 들어가서입니다. 자 안쪽 뒤 빙글 돌면서 자 또 한번 헨리 심스가 막아냈습니다. 네. 자 블락슛에 KCC가 올 시즌 특급 포인트 가드를 영입했잖아요. 네. 자 KCC 얘기를 다시 하면 KCC가 올 시즌 김지환 자 김낙현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석점 깨끗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정영선 선수가 자, 이제 남은 시간은 8초 에릭 탐슨 네, 오른쪽이죠. 네. 강한 블락슛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자 마지막에 득점에 실패하면서 부저가 울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이 네. 종료가 됐습니다. 27대 43 자, 이정현 자 그렇죠. 이정현 라거나 KCC의 1옵션입니다. 네. 네. 저 두 선수의 픽앤롤은 국가대표 경기를 가도 됩니다. 자 오른쪽 오호 자 지금은 네. 자 외곽 차바위 더블팀 들어왔는데요. 패스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미들레인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잘하는 거 상대가 불발됐고 라거나 1리바운드 한 번에 빠르게 앞으로 던져줍니다. 아, 자, 네. 골밑 이정현 이정현 라거나 다음에 라거나 33대 45 자 어렵게 패스 연결됐습니다. 외곽 차바위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지금도 어쨌든 차바위 선수가 수훈이지만 그렇죠. 자 지금은 네. 자 마지막에 라거나가 이 타이밍을 뺏으면서 득점을 올려줬고요. 봤을 때 계속해서 김일두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를 편하게 풀어간다 능력입니다. 네. 자 또 한 번의 매치업 헨리 심슨. 그러니까 이게 빠르진 않지만 스텝을 제일 잘 보는 선수죠 지금. 자 득점력이 뛰어난 김낙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측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낙현 선수랑 이대로. 자 이정현이 아, 네. 오늘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정현 선수의 저런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는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외곽에서 이대헌의 득점이 나옵니다. 그 외곽 박찬희 하고 들면서 네. 올라갔습니다. 자 박찬희 선수가 외곽 슛의 약점은 있지만 네. 김지우 선수가 여기서 한 방 터뜨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큰 인상을 남겨줄 수 네. 있는 부분이고요. 리버스 레이어 성공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KCC에서 네. 김나태호 그리고 헨리 심스 여유 있어요. 던집니다. 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지금도 보면 헬프가 오는 거 다 보고 자, 두 명 사이를 파고 들어봤는데요. 맞습니다. 네. 1쿼터부터 네. 이제 첫 출전을 하면서 헨리 심스 선수를 상대한 네. 게 아니고 벤치에서 이 전선수의 플레이를 봤기 때문에 다 순간 그렇죠. 깊숙하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현준 하거나. 선수 장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볼 뿌리는 네. 거 사실 저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와 외곽에서 또 한 번 네. 나옵니다. 지금도 반대쪽에 있는 양재혁 선수를 잘 봐줬습니다. 네. 같아요. 아, 우선 오늘 이번 경기에서 전자랜드는 뭐 4쿼터까지 외곽 지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KCC는 우선 인사이드 전자랜드가 공격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좌중간 오픈 오픈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홍경기 양재혁 저 선수들이 지난 4개. 그리고 KCC는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거나 선수가 네. 네. 자 상당히 빠른 타이밍의 슛을 가져갔는데요. 지금 중요한 작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거나가 살짝 퍼올리면서 이정현에게 유독 오늘 이정현 선수의 득점이
자, 순간적으로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4쿼터 팀의 점수는 7점 차. 자, 안쪽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저는 양재혁이 에릭 탐슨에게. 탐슨 선수는 저 사이드에서 잡으면 안 돼요. 자, 홍경기 석점. 홍경기 선수의 이름 세 있습니다. 자, 안쪽 투입 골밑 네. 들어갑니다. 아, 이정현 선수 여유 있죠. 네. 네. 자, 지금 마지막에 송창동 날레그스루 이후에 외곽. 자,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도 외곽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종료 부조가 울렸습니다. 오늘 KCC와 전자랜드의 연습 경기 결국에는 전자랜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라고나 선수가